안녕하세요. 다육앤 코끄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를 부탁해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어우, 예뻐요. 이런 아이들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그 대신 이제 택배비는 포함이 되겠지만은 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시면은 택배비를 물고래도 꼭 필요한 것들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10,000원에 구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10,000원에 구입을 하시고 택배비 부담하시고요.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와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나올 때는 두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이 아이들 엄청 몸값이 있었는데 조금 가격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도 몸값이 있습니다. 가격 50,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두수는 이 정도 돼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이렇게 예뻐요. 얼굴도 이제 아무래도 군생이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씩 작습니다. 어우,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다 물든 아이들 가격 50,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여기 앞에 금이 몸값이 좀 거한 아이들 금이 있다 보니까 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거 좀 보세요. 꽃처럼 예쁩니다. 아유, 요거는 이제 올금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와, 정말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노제트 자체는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올금이라서 훨씬 더 꽃핀 것 같잖아요. 노란 꽃.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블루 엘트 금이라는 아이예요. 블루 엘프도 아니고 블루 에뜨 요 금인데요. 아, 너무 예쁘네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가격은 40,000원 합니다. 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셔도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힐링을 하시면서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송이 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복륜금처럼 여기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금이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 있는데 가격 40,000원. 요 두 포트가 있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이 아이들 두수는 이렇게 조금 달라요. 두수는 이게 더 많아요. 이렇게 정말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있고요. 문가디니스 금이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4두, 여기도 올금이 들어가져 있네요. 여기도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쁜데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해서 적어드리도록 하고요. 돌기 요 아이스 에이지 돌기 금이에요. 오우,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생장점 사이사이에서 입장 사이사이에서 요 아이들 자극을 받았나 봐요. 자극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 때 외두를 많이 이렇게 외두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아이고,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자고 나온 것 좀 보세요. 오, 너무 예쁘죠. 요거 30,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25,000원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외두만 해도 30,000원 하잖아요. 25,000원, 30,000원 하는데 요렇게 군생을 25,000원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죠. 요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군생이 요즘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고 자구들이 품어줄 때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 득템이에요.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들 오늘 30,000원에서 25,000원에 할인을 해 주시고요. 닐리시나 금은 요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지 않은 아이들도 10,000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엄청 크죠. 사이즈는 여기 지금 12cm 풀분에 요렇게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입장 수가 요 층층이 훨씬 많고요. 오래 묵어지다 보니까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야무져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무지고 밑에 거는 아주 통통한데요. 밑에는 프릴이 없으면서 통통하고요. 요거 위에서 이제 프릴이 있으면서 복륜금처럼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데 금 있는 부분들은 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 닐리시나 금 요게 14,000원 합니다. 묵어져서 요 아이는 14,000원 하는 아이고요.
스테이트 금도 가격은 요 아이들 6,000원 합니다. 스테이트 금도. 아이고 가격 착하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요 아이들 헷갈렸어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하고 골든 스테이트 금하고 헷갈렸어요.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 아우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계속 헷갈렸었는데 요거 이제 외두로 나와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어쩜 요 아이가 이제 수영금이나 요 금 종류들은 이렇게 색감이 비슷하니까 웨스트 레인보우 색감도 나오면서 가격 엄청 착하죠. 가격 6,000원에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유 예쁘죠.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비치 후리대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비치 후리대가 철화일까요? 철화가 풀렸을까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 뼘이 넘습니다. 그래서 20cm는 뭐 더 되겠죠?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도 살짝 있고요. 요거는 아마도 여기 철화가 풀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쪽은 철화가 풀린 듯 합니다. 여기도 철화가 있고 쌩얼이 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마도 비치 후리대가 이렇게 철화가 풀린 요 비치 후리대라서 이렇게 작은 얼굴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가격 25,000원에 어우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조금만 이제 빨간 톤이 나온다 하면은 정말 예쁘겠어요. 어우 화려한데요. 가격 25,000원에 주시고요. 큐빅 프로스틱 가격 만원 합니다. 여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무거진 아이죠. 어우 얼굴 이렇게 예쁘게 굳혀졌네요. 요 아이들도 자구를 조금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가격 만원 하거든요. 요 아이 이제 백분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어우 요 가운데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자구가 나와서 다 한 몸이 되어져 있고요. 자구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덜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가운데 얼굴 기본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이 엄마 몸 얼굴은 어우 너무너무 예쁩니다. 살짝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요 자체 요 하나하나 다 예쁘게 생겼어요. 예,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모건뷰티 요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요거 모건뷰티가 오늘 만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군생을 8,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8,000원짜리 떨어졌어요. 여기 만원 붙어 있는데요. 아 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 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꽃이 피면 오래 가죠. 요 송이도 엄청 커요.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엄청 커요. 핑크색으로 물고 있습니다. 두수는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두수가 많으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작은 듯 합니다. 요게 이제 두수가 좀 적으면 요 아이들도 큽니다. 확실히 크네요. 어우 진짜 아유, 너무 재밌어요. 다 이게 재밌어요. 요렇게 삼두도 있고요. 이두도 있는데 요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오늘 할인을 해서 8,000원에 이렇게 8,000원에 해주시면서 꽃을 예쁜 꽃 보시라고 합니다. 벤바디스 금이 처음에 나올 때 참 몸값이 이게 나왔었죠. 요 아이들도 많이 안 나와서 몸값이 거할까요? 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요렇게 아유 너무 예뻐요. 벤바디스 금이 조금 더 물이 핑크색으로 들면은 훨씬 더 돋보이더라고요. 요 아이가 요렇게 군생 큰 아이들이 가격 3만원에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가격은 많이 착해진 듯 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3만원씩 나오던데 이렇게 큰 아이들 얼굴 큽니다. 12cm 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 가격 3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아쿠아리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쿠아리스 좀 보세요. 여기 속살이 우유빛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색감 아시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감에 핑크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목대에는 이렇게 다 묵은둥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목대 굳게 되어져 있죠. 요것도 이제 한 몸에서 분질을 해서 이두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삼두 같은 경우에는 적심을 한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사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두도 이제 여기까지 마사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적심이 안 되고 분질을 해서 이렇게 삼두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씩은 섞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두, 자연 이두도 있고요. 적심 이두도 있습니다. 요렇게 다 예뻐요. 굳혀져서 요 프릴도 많으면서 얼굴 자체가 참 예쁘죠. 펑퍼짐하게 퍼진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면서 속살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아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일단은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12,000원에 너무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스피나 가격 6,000원에 주시는데요. 어우, 스피나가 또 앞전에는 스피나도 8,000원에 만원하는 아이들 할인을 해서 8,000원에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더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많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요. 이 아이들도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죠. 그래서 풍성한 이 스피나가 되더라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이 가격 6,000원에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심 자국은 표시는 안 납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요즘 요 달궈지고 빨갛게 물들어서 요 아이들 정말 인기 좋은데 오늘은 또 더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6,000원에 요 스피나 이게 살짝 농분, 콩 농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예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아이들 있고요. 이 아이는 루비 퍼피라는 아이인데요. 물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중이라서 조금 어중뛰죠. 루비 퍼피도 이렇게 군생이 많지는 않거든요. 어우, 요 가지런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이제 색감은 상큼하게 물이 드는 거죠. 노란색, 약간은 빨간색, 요렇게 살짝 노랑 연두 정도 또 나오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지금 색감이 어중간해서 눈에 확 띄지는 않네요. 12cm 필분에서 요렇게 둘 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있습니다. 두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여기 살짝 여기 끝라인에 요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안에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누비퍼피도 정말 가격 착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 레드 오렌지, 어머, 정말 가격 착하게 주시잖아요. 요게 9cm 풀분에서 요 아이들이 있어요.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요게 적심 군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소복해서 적심 자국은 표시는 안 납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2만원짜리 판매를 할 때 완전히 빨개졌었죠. 이렇게 빨개집니다. 근데 요 아이들이 살짝 피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한 듯 그런 느낌은 살짝 있었어요. 있습니다. 받았을 때. 그렇지만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가서 그러고요. 요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레드 오렌지 정말 착하죠. 요게 8,000원에 주십니다. 8,000원에 이렇게 두수 아주 많아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면은 여기 살짝 목대도 올라오면서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런 모습인데 요거 8,000원에 주십니다. 아, 프리티 우먼이라고 있습니다. 어우, 이름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것도 살짝 알사탕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 프리티 우먼 이렇게 요런 입장을 가진 아이들 중에 제일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죠. 가격 10,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굳혀져서 동글동글하죠. 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살짝 이제 맑은 톤으로 바꾸면서 핑크색으로 물 들면서 끝에 라인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좀 빨간색 톤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일단은 핑크색 톤으로 물들면 너무 예쁩니다. 프리티 우먼이라는 아이, 일단은 이름을 보고 구입을 하셔서 예쁘게 한번 또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애들 10,000원 합니다. 해피니스는 요 아이들 소개를 했던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잘 표시는 안 날 수는 있어요. 지금 화면에 실체보다는 조금 덜 표시가 납니다.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요렇게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이 생장점이 무너져서 요 군생이 된 건지 적심 군생으로 이렇게 군생을 많이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안쪽에 빨갛게
해피니스는 제가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외두로 크게 소개를 했거든요. 연두색으로 가격 3만 원에 외두짜리를 소개를 했어요. 연두색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네요. 이것도 약간은 맑은 계통의 그 색감으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맑은도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맑은 색감, 묵은둥이 맑은 색감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이 27,000원에 해주시고요. 크라시언, 나이언, 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4만원. 금들은 몸값이 조금씩 다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금은 이렇게 4만원, 크라시언, 나이언, 금 4만원 하고요. 집시금은 가격 착합니다. 8,000원. 집시금이 두수 많아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8,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요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 아이는 미스터 블루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미스터 블루금. 미스터 블루금이래요.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양은 다 달라요. 요런 모양도 있고요.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다르게 있어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가격은 금들 소개해 드린 거에 비해서 가격은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셔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이라서 이 아이들 랜덤으로 발송을 아마도 해 드릴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드림썸이라고 새로 나온 아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드림썸 가격은 2만원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다 예쁘죠. 이렇게 6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이 어쩜 좀 마커스랑도 비슷한 듯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빨갛게 물이 들고요. 입장은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있고요. 노제트 자체는 굳혀져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아이들 레포트가 있고요. 누시드가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도 새로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누시드. 아유, 요거 좀 보세요. 묵어져서 이렇게 색감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누제트가 작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돼야 이 색감이 정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예쁘죠. 요 아이들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누시드도 살짝 몸값이 있습니다. 뮬리를, 제 생각에는 뮬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누시드라는 아이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는 3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피치 가드라고 요 금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굴은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으니까 약간 펄감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펄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더 맑은 톤으로 바뀌면 펄감이 있어서 훨씬 더 상큼하니 고급스럽죠. 요 아이도 펄감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 금으로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살짝 다른 느낌으로도 온 것 같고요. 원종 자라고사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거는 이제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종 자라고사. 자라고사도 워낙에 종류들이 많죠. 완전히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끝 라인 쪽에 손톱이 빨갛게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라고사만의 또 특별한 요 느낌. 매력이 있는 아이들 자라고사가 가격 만원에 4두,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옐로 멜로우도 요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우, 군생이에요. 요 아이들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옐로 멜로우가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여기 보세요.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요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키우는 재미가 있겠죠. 요것도 목대에서, 요것도 생장점 무너지면서 목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8,000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생장점 무너지면서 바글바글 또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재밌게 키우시는 분들이죠. 요런 거 키우면서 커가는 모습 보면서 또 재밌는 느낌을 가집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있고요. 여진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진금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진금을 할인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4두, 5두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빨간 색감으로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두수가 아주 많아요. 요게 금은 이렇게 입장에 조금 하얗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거 15,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12,000원에 또 할인을 해 주시네요. 텐트라잼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요거는 이제 15cm가 살짝 넘고 한 18cm나 16cm 정도 되는 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12cm나 아니면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렇게 큰 풀분에 있는 아이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풀분에 있다 보니까 얼굴도 큽니다. 요 옷도 많이 굳혀지면서 조금 따글따글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이 있고 자구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큰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자구도 다 달아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얼굴이 크고 여기가 바글바글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도 얼굴이 큰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복한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 큰 아이들 좋아하시면 요 아이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살짝 농분에 심어놓으면 요 아이들 요즘 제가 화분채 포함을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 보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그렇게까지 이 정도만 굳힐래도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좀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염자, 미니 염자예요. 요거는 이제 투푸드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거는 꽃보다는 요거는 이제 요런 색감, 예쁜 색감을 보는 게 또 그 미니 염자를 감상하는 경우죠. 꽃이 전체적으로 다 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니 염자 같은 경우에는 꽃이 안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염자는 다 꽃이 핀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꽃보다는 요렇게 색감을 보는 게 또 염자를 감상하는 요거 같아요. 이렇게 묵은둥이를 가격 10,000원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이들 다 판매가 되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가운데 이렇게 확 표시 나죠. 이거는 그래서 모아서 심어야 되겠죠. 요렇게 있는 아이 여기 또 이제 얼굴 물이 안 들어 두수는 많은데 물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수영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 이렇게 레몬 스위티가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육이를 부탁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금들도 다양하게 몸값은 살짝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것도 너무너무 아쿠아리스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어우 이렇게 예쁘게 마음을 딱 사로잡습니다. 이 핑크색.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